안녕하세요. 경희사당의 강경희입니다. 모양이 똑같이 들어간 한자들을 모아서 보면 편합니다. 오늘은 애벌레 촉자가 들어간 한자를 한번 배우시겠는데요. 애벌레 촉자가 들어가게 되면 촉발음, 속발음, 독발음, 탁발음 다 귀역으로 끝나면서 오발음을 가질 수 있는 단어들을 발음하고 있습니다. 한자에서는 초성, 중성, 종성으로 세 가지로 결합되어 있는 한글이 하나나 두 개라도 같다면 다 음을 같이 취급을 합니다. 촉발음의 오발음과 기역발음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얘는 하나만 같아도 비슷하게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아, 촉자가 들어가면 이런 발음들하고 모양들이 비슷비슷하구나. 추가되는 아이들이 부수 역할을 해서 뜻담당만 하면 한자의 훈음이 만들어지는구나. 이렇게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편하게 한번 시청하신다면 잠깐 동안 열자를 한번 외우실 수 있겠는데요. 애벌레 촉자가 들어가게 되면 촉속 독탁이 되고, 혼이 우리가 나라 이름 촉이라고 아는데, 삼국지에 나오는 유비가 촉한 나라를 세우지요. 그때 촉으로 유명하긴 하지만, 한자 자체에서는 나라 이름 촉이라는 말이 하나도 있지 않습니다. 그냥 애벌레 촉자 이렇게 외우시는 것이 편하게 외우실 수 있는 방법이고요. 벌레다 보니까 아래에 있는 한자 벌레충을 추가한 거고요. 이건 꿈틀거리는 그 애벌레의 껍질 모양을 그렸고, 아래는 쌀포기 때문에 애벌레가 껍질로 이렇게 쌓여 있고 꾸물꾸물거리고 있는 애벌레를 상징하시면 됩니다. 이게 들어간 한자들을 뭐가 있는지 한번 보신다면, 닿을 촉, 촛불 촉, 붙을 속, 무리 속, 부탁할 촉, 해골 촉, 흐릴 탁, 홀로 독, 이렇게 일곱 자 정도를 잠깐 배우시겠습니다. 그래서 촉발음, 속발음, 탁발음, 독발음 이렇게 한자들이 있는데요. 먼저 닿을 촉을 보시면 앞에 뿔감을 쓰고 애벌레 촉을 써서 이런 벌레들은 촉감을 느끼는 더듬이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더듬이로 닿아서 알다라고 해서 이 닿을 촉자를 써서 애벌레들의 뿔, 애벌레들의 더듬이도록 서로 닿아서 알다 해서 우리가 이 촉자를 쓸수 있는 말이 촉감 같은 거 또는 닿았다기 때문에 접촉하다 이런 말도 쓸수 있겠지요. 한번 닿으면 곧장 폭발할 것 같다.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하죠? 일촉즉발이다. 이런 말쓸수 있잖아요. 그래서 닿을 촉자는 그런 단어에 쓸수 있습니다. 촛불촉으로 넘어가면 앞에 불화의 뒷부분 애벌레촉을 써서 이 불이라는 것이 애벌레처럼 꿈틀꿈틀거린다 해서 촛불촉을 쓰는데요. 이 촛불촉자로 쓰는 건 결혼할 때를 우리가 화촉을 밝히다라고 해서 결혼식 시작하기 전에 양가 어머니들이 촛불을 밝히면 결혼 예식이 시작되는 것처럼 화촉을 밝히다 할때그 촉자가 되고요. 지금은 LED에 전등을 쳐서 이런 촉이라는 말을 쓰지 않지만 옛날에는 불빛의 그 도수를 말할 때 5촉, 10촉, 100촉, 몇촉 이렇게 촉 단위로 썼던 단위기도 하지요. 또는 백성들의 그런 피눈물을 비유할 때 우리가 초가 타면서 내려오는 그 촛농을 촉로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그것 때문에 현로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촉자는 촛불하고 관련된 한자에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 붙을 속 무리 속자를 보시면 위에 있는 한자와 아래에 있는 애벌레 촉자가 결합한 건데 위에 있는 한자는 꼬리미자가 되겠습니다. 꼬리에 꼬리를 물어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해서 붙을 속 아니면 연결되다 보니까 서로 많이 있다 해서 무리 속 이렇게 표현합니다. 붙어 있다, 무리지어 있다 해서 붙을 속 무리 속이라고 하는데요. 어디에 이렇게 붙어서 내가 거기에 있다 할때 소속이다 이렇게 쓸때 쓴다거나 어디에 우리가 붙어 있는 나라라고 하면 속국이라고 한다든지 컴퓨터 부속품이라고 한다든지 이럴 때 쓰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붙어 있다라는 말인데요.
이 3번과 바로 연결되는 한자가 바로 부탁할 촉자입니다. 앞에다가 입구를 쓰시고 뒤에다가 붙을 속자를 쓰셔서 내가 어떤 무리한테 가서 입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부탁을 한다는 거죠. 또는 이 자를 쓸수 있는 말이 바로 위촉장이라는 말할때 쓰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맡길 위자에 부탁할 촉자입니다. 이 단체를 좀 맡아주십시오. 라고 증명서를 주는 걸 우리가 위촉장이라고 하고 위촉됐다라고 표현할 때이 부탁할 촉자를 씁니다. 어떤 무리에 대해서 내가 발언권이 생긴다는 표현으로 외우시면 어떨까 싶네요. 자, 닿을촉, 촛불촉, 붙을속, 부탁할 촉까지 해서 아, 애벌레촉이 들어가면 이런 발음을 하는구나 보셨고요. 자, 해골촉자는 많이 쓰진 않지만 앞에 뼈골을 써서 해골을 주고 뒤에 있는 촉자를 써서 해골촉인데요. 저번에 우리가 포겔루자 배우셨을 때 루라는 해골 루라는 한자 배우셨죠? 그래랑 같이 짝꿍인 총루라는 단어를 쓰시게 되면 해골을 상징하는 한자입니다. 그냥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뼈골이 들어가면 아 해골 다 죽은 백골을 상징하는구나 여기까지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요. 여섯 번째는 많이 쓰는 단어죠. 이 물수에다가 촉자를 쓰는데 중국은 저희처럼 이렇게 많이 산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평야가 많기 때문에 그 평야 주변으로 물이 흐른다고 하면 유속이 상당히 느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속이 느리면 자정자고 하는 물이 서로 빨리 깨끗해질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의 물들은 많이 흐리고 그 안에 이런 벌레들이 많이 있다 해서 더러운 물을 상징합니다. 이런 흐릴 탁자 때문에 쓸수 있는 말이 맑은 술이 아니면 우리가 탁 탁주라고 한다든지 맑은 물이 아니면 탁류라고 한다든지 맑지 않다는 걸 혼탁하다고 한다든지 이럴 때 쓰는 탁자가 되겠습니다. 이 흐릴 탁자는 맑을 청자의 반대어로 보셔도 무난할 것 같습니다. 일곱 번째 홀로독을 보시면 앞에 개견변에 뒷부분에 애벌레를 썼으니 개견과 애벌레는 전혀 관계가 없는 짐승과지요. 그래서 서로 친하지 않다, 따로따로 있다라고 해서 애벌레와 개가 서로 따로따로 홀로 있네라고 해서 홀로독을 외우시면 편하게 외우실 수 있는데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나 어떤 나라에 서로 의지하지 않고 내가 스스로 알아서 일어서는 걸 독립이라고 합니다. 우리 대한독립만세 할때 독립할 때 쓰는 독자가 되겠고요. 혼자 살면 독거라고 하지요. 혼자 다 차지하면 독점이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홀로라는 말은 뭔가를 다 혼자 한다는 말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또는 요즘은 혼자 산다고 하면 독신이라고도 하죠. 요즘은 독신주의자들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홀로독자가 많이 쓰고 있습니다. 나 혼자 하겠다 그러면 단독이다. 독자 많이 쓰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쓰는 단어다. 외울 때 애벌레와 개는 정말 관여가 하나도 되지 않지요. 자, 오늘 애벌레촉이 들어가면 촉속 독타기 발음을 하고 닿을촉, 촛불촉, 붙을속, 부탁할촉, 회골촉, 흐릴탁, 홀로독 이렇게 배우셨습니다. 제가 설명한 것들을 문제를 맞추기를 몇번 한번 해봤는데 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할까 싶어서 지금 안 하고 있고요. 혹 그런 마지막에 선생님 설명한 거 맞추기 좋았다라고 하면 댓글 한번 주시겠어요? 여러분이 좀 반응이 좋으시면 다시 그렇게 하고 아니면 간단하게 이렇게 좀 설명을 하고 제가 뒷부분에 항상 오늘 배우신 한자들 정리해 놓은 거 있죠? 눈으로 잠깐 정리하신다면 반복하신다면 한자 실력이 많이 성장하실 거라 아주 확언합니다. 자, 유익하신가요? 유익하시다면 구독 알림 설정하시고 저랑 이런 한자 공부 같이 한번 해볼까요? 감사합니다.